김밥이 먹기는 참 편하고 좋은데 싸기는 좀 번거로운 음식입니다. 저희 집에는 아들만 셋이 있어서 어머니가 평상시에는 김밥을 싸주지 않고 소풍 갈 때만 김밥을 싸주셨습니다. 김밥을 본격적으로 사업으로 시작한 곳은 김밥 천국으로 알고 있는데 상표가 등록이 되지 않아서 요즘은 김밥 천국이라는 상호를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김밥이 많이 상업화가 된 이유는 집에서 싸기가 귀찮아서 사람들이 김밥은 밖에서 많이 사 먹기 때문에 김밥이 쉽게 상업화가 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김밥을 먹을 때 집에서 싸는 데는 거의 없고 편의점이나 아니면 김밥 전문점에서 김밥을 사 먹는데 오늘은 큰 내가 초인 김밥 접는 김밥 해주잖아. 수수깡 여사가 접는 사각김밥을 해준다고 하는데, 접는 사각김밥은 많이 먹었지만, 이렇게 동그란 김밥은 잘 따주지 않습니다. 오늘 이 김밥은 큰 처형이 싸서 보내주셨는데, 세 줄은 제가 먹고, 한 줄은 수수깡 여사가 먹고 있습니다. 큰 처형이 음식을 자주 해서 보내주시는데, 큰 처형 네는 거의 무염식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음식 맛이 아주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음식에 간을 해서 음식이 맛있었는데, 오늘 김밥은 약간 싱겁네요. 싱겁다고? 약간 짜. 짜? 짠데? 아 그래요? 내가 맛을 잘못 보는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 같다. 수수깡 여사는 짭짤하다고 하는데 또 맛을 보니까 그런 거 같네. 맛은 몰라. 맛을 알아. 뉴스에서 많이 취급하지는 않았는데 이틀 전에 서울대 대학원생이 서울대 화장실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유서도 발견이 됐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는 학업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공부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사칙연산처럼 그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정도만 한다면 굉장히 쉬운 일이지만은 그런 쉬운 문제를 풀어가지고는 세상에서 출세를 할수 없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을 변별하기 위해서 문제의 난이도나 전문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또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부류나 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수밖에 없고 학문의 수준도 점점 높아지니까 공부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현상은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사람들의 실력을 판가름하고 또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느냐를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문대학이 생기는 거고 또 그래야 사람들은 명문대학을 가려고 하고 또 거기서도 공부를 또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나 똑같은 월급을 주고 똑같은 처우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굳이 대학교를 가거나 또 좋은 대학교를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이나 또 사회 현실로 봐서 그렇게 될 수는 없고 또될 수는 없다고 하지만은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겁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지능이나 또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서울대학교를 가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학생은 서울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슬프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가 힘들다고 자살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는 누구에게도 공평치 않은 상황입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뭐 대학도 거의 공짜지만은 학비가 공짜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걔네들은 중학교 후반기 뭐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서 교육을 하고 또 어린 때부터 자기가 공부하는 그 과목을 통해서 스스로 돈을 버는 방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끼리 모여서 법인을 설립하기도 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인터넷으로 판매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온라인 판매도 해보고 그러면서 스스로
사업체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후에 대학을 들어갈 때도 꼭 4년제가 아니라도 3년제 대학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4년제 대학을 들어가든지 자기가 여태까지 공부해왔던 전공을 살려서 대학도 같은 계열 또는 같은 과로 입학을 해서 그 전공을 계속 살려나가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전공이나 진로를 바꾸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또 다른 방향으로 새로운 직업을 찾으면 되고 자기 전공을 계속 살려나가는 사람들은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까지 10년 가까이 자기 전공을 충분하게 공부하고 사회로 나오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그렇게 10년 가까이 자기 전공을 공부하면은 대학교를 졸업하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이미 숙련공이 돼 있고 전문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지 않아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부담 갖지 않고 기술을 익히거나 아니면 그쪽에 전문 지식을 쌓으면은 그 사람들은 편하게 일생을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판검사나 의사가 될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 길을 가고 또 다소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그렇게 전문 분야를 잘 살려서 교육을 잘 받아서 판검사나 의사 못지않게 잘 살 수 있으면은 사람들이 굳이 열심히 힘들게 어렵게 공부하고 또 그러다 공부가 안 되면 공부가 어렵다고 자살하거나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구조적으로 그런 일들을 잘 연구해서 선진국들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잘해서 우리도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처형 덕분에 저녁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